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생활을 할때 정말 유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들고 찾아왔어요.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오거나 아니면 호주에서 유학을 할때 많이 거주하는 형태는 쉐어하우스 이거거든요. 자, 쉐어하우스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랑 집을 쉐어하면서 사는 게 쉐어하우스예요. 뭐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오래 지낼 계획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비자의 기간이 뭐 1년 이상 훨씬 긴 상태면은 여러분이 집을 부동산한테 직접 렌트,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월세 개념으로 집을 빌려서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워킹홀리데이를 지내면은 다른 사람이 빌린 집에 들어가서 쉐어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오늘은 그런 쉐어하우스의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호주에 왔을 때 한인 쉐어에 가거나 아니면 외국인 쉐어에 갈 수가 있어요. 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이랑 사는 게 가장 편하니까 한인 쉐어를 많이 갈 거예요. 근데 한인 쉐어랑 외국인 쉐어랑 보통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인 쉐어는 일단 제가 말했듯이 같은 나라 사람들이랑 지내는 거니까 같은 문화를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뭐, 먹는 음식도 비슷할 거고, 예를 들면 김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데, 다른 외국인한테는 냄새가 너무 지독하거나 아니면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솔직히 그 김치 냄새가 다 퍼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해줄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문제도 그렇고, 또 말을 편하게 한다든지, 뭐, 같은 정서를 교감한다든지, 그럴 때는 한국 사람이 가장 편하죠. 그리고 한인 쉐어 같은 경우에는 한인 사이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장점이 되고요. 또 다른 외국인 쉐어보다는 좀싼 편이에요. 그건 아주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같은 문화를 공유를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 쉐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에이시안 문화권, 그러니까 동양 문화권이 아니면은 집에서 신발을 신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솔직히 그 이해 못하죠. 왜 더럽게 밖에서 신은 신발을 안에서도 신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인 쉐어가 나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좀 깨끗한 편이에요.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국 사람이어도 지저분한 사람은 정말 지저분하죠. 근데 보통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 깨끗한 편이에요. 반대로 외국인 쉐어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지내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정서를 느끼고 싶고 또 영어도 배우고 싶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외국인 쉐어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랑 같이 집에서 대화를 하면서 영어를 늘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문화들도 접할 기회가 생기니까 또 재밌는 부분이 많이 생기겠죠? 뭐, 외국인 쉐어가 딱히 좋다, 안 좋다, 이거는 같이 쉐어하는 사람들의 출신 국가마다 다르긴 하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뭐, 외국인 쉐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재밌게 지낼 수 있다, 영어도 늘릴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있어요. 그럼 쉐어하우스는 어디서 구할 수가 있느냐? 한인 쉐어 같은 경우에는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다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멜번 같은 경우에는 멜번의 하늘이라는 카페가 유명하고 또 호주 바다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거기에 쉐어하우스 광고가 많이 올라오고요. 뭐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선 브리즈번, 시드니는 호주 나라, 아니면 애들레이드는 애들레이드 포커스. 이렇게 각 지역마다 다른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네이버의 케언즈 웹사이트, 뭐 케언즈 한인 커뮤니티 혹은 뭐 브리즈번 한인 커뮤니티 이렇게 쓰면 다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호주에 사는 한인 그룹 같은 경우에도 광고가 많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외국인 쉐어는 어디서 구하냐? 자, 첫 번째로 Gumtree 이거를 많이 써요. 이 웹사이트는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쉐어하우스 아니면은 중고 물품을 사고 팔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거를 익명으로 많이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다 보니까 조금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도 해요. 그 웹사이트에는 뭐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쉐어메이트를 두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글을 올린다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저는 Gumtree는 웬만하면 추천을 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거는 페이스북 여기에요. 뭐, 페이스북 그룹에 여러분 지역이랑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멜번 쉐어하우스, 아니면 멜번 하우스메이트, 멜번 플랫메이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쉐어하우스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입을 하셔서 보시면은 많은 광고들이 올라올 거니까 거기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을 믿을 순 없겠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통 자기 계정이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약간 믿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Flatmate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이 Flatmate라는 웹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쉐어하우스의 광고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용어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rent. 이거는 집을 빌리다라는 동사형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얼마를 지불을 하는지 그런 렌트비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150하고 P하고 W 이렇게 쓰이면은 150 per week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50불 이런 뜻이에요. 보통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페이를 하고요. 아니면 2주 혹은 한 달로 페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인쉐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페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bond. 이것도 많이 보일 거예요. 그 쉐어생을 구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집을 다 망가뜨려 놓고 떠날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왜 돈을 또 추가로 달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은 또 납득이 되는 부분이니까 본드 내는 거에 너무 주저하실 필요 없어요. 자, 본드. 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세 2주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50불을 방세로 지불을 하면은 보증금은 300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노티스를 주고 집을 나갈 때, 그러니까 키를 주고 나갈 때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키를 주고 보증금을 동시에 받는 게 좋아요. 키를 줘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보증금 먹고 날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뭐 주의해야 할 점은 이따가 나중에 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은 노티스. 만약에 광고에 노티스 2주라고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그 집주인한테 저 2주 뒤에 나갈게요. 이렇게 최소한 2주 전에는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계속 쉐어생이 있어야 돈이 들어올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내일 여기 나가요.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동안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손으니까 이 노티스가 있는 것도 굉장히 흔한 편이에요. 노티스는 보통 2주고요. 이거는 주마다 다르긴 한데 법적으로도 노티스는 2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다음, 미니멈. 자, 미니멈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최소한 이만큼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미니멈은 없는 게 좋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 사람들이 너무 별로야. 너무 나가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니멈 세 달이라는 그런 공지가 있어가지고 세달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 계속 지내야 된다면은 그거는 너무 비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멈이 없는 곳이 좋긴 한데 미니멈이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뭐 미니멈이 한 달인데도 있고요. 아니면 뭐세 달인데도 있어요. 근데 미니멈이 없는 곳들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미니멈 없는 곳으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스터룸은 뭐냐면요. 그 집에서 가장 큰 방이고요. 화장실도 함께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스터룸을 구하게 된다면은 가격이 조금 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외국인 쉐어하우스 광고에서는 마스터룸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엔스위트 이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스위트 이거를 보시면은 아, 그거는 마스터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알려드릴 용어는 거실 쉐어예요. 이거는 보통 한인 쉐어에 많거든요. 거실 쉐어는 뭐냐면은 거실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에서 지내죠. 근데 거실 쉐어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이렇게 칸막이나 커튼을 쳐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거실 쉐어가 있다 하면은 거실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멜버른에서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시드니에는 베란다 쉐어도 있대요. 그러니까 베란다 쉐어는 베란다에서 지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 베란다에까지 사람을 두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지 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스터디룸이에요. 자, 스터디룸은요 보통 다른 방보다 굉장히 작고요. 창문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고 창문이 없는 그런 방. 그게 스터디룸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은 inspection. inspec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 viewing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집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러 가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집을 보러 가는 것도 인스펙션이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부동산에서 내 세입자가 잘 지내고 있는지 보러 오는 것도 인스펙션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의 쉐어하우스를 구하는 경우니까 여기서 인스펙션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집 보러 가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쉐어하우스의 가격들, 그러니까 렌트는 어느 정도 하느냐,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매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한 20%가 더 비싸고, 애들레이드는 한 20%가 더 싸고, 브리즈번은 한 여기서 10%가 더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케언즈 같은 경우에는 애들레이드랑 비슷할 것 같아요. 골드코스트는 브리즈번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비쌀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멜번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가격들은 일주일치 렌트예요. 자, 첫 번째로 마스터룸. 그러니까 큰방 안에 화장실까지 있는 경우. 자, 이 방을 혼자서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요. 이거는 350불에서 400불? 이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450불짜리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두 명이서 나눠 쓴다. 그러니까 2인 1실이다. 뭐 이런 경우라면은 180불에서 200불 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인 1실이라면은 150불 이 정도 되고요. 자, 마스터룸이 아닌 그냥 보통 룸, 그냥 세컨룸 같은 경우에는 독방일 때는 240불부터 280불 이 정도까지 하는 것 같고요. 2인 1실이면은 싼 경우, 그러니까 약간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0불부터 한 180불까지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3인 1실이라면은 120불에서 150불까지. 그리고 거실 쉐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쓰는 경우도 있고 둘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천차만별이지만 뭐 100불에서 140불 이 정도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베란다 쉐어는 제가 한 번도 못 봐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스터디룸을 독방으로 쓰는 경우에는 한 200불 정도 하고 그 이상으로도 올라가고. 제가 지금 말한 가격들은 멜번의 시티 기준이에요. 근데 시티를 벗어나서 좀 외곽에서 살면은 가격이 점점 떨어지겠죠? 시티에서 멀면 멀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시티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대 시설이 정말 좋은 경우가 많은데 보통 해수장이 있고요. 아니면 수영장과 사우나 그리고 또 바베큐 시설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도서관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엄청 좋은 시설을 가진 그런 시티에서 이 정도 돈을 주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호주의 물가를 고려를 하면은 뭐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용어에 잠깐 주의를 하셔야 될게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인 쉐어에만 쓰여요. 한인 쉐어에서 마스터라고 쓰는 건 무슨 경우냐면은 그 집을 부동산에게서 혹은 그집 주인에게서 렌트한 사람을 우리 한인 쉐어에서는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냥 한국인들 사이에만 쓰이는 거고 외국인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마스터? 네 주인? 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쉐어하우스를 구하실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 자, 쉐어하우스는요, 여러분들이 그집 주인이랑 혹은 흔히 마스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랑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을 하고 그 하우스의 규칙을 따르는 건데, 여러분도 돈을 지불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쉐어하우스를 지내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외국인 쉐어를 구할 때 페이팔로 결제를 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피하세요. 페이팔 사기 호주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뭐 페이팔이 많이 쓰이는 지불 방식이긴 한데 이 쉐어하우스나 렌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는 지불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이팔로 결제하라는 그런 광고는 피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페이팔로 돈 보냈다가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사실 없는 경우.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팔은 피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 무엇을 하든 간에 모두 증거를 남기세요. 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마스터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계약서 써줄 수 있냐고. 그냥 구두로 하시지 마시고, 그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계약서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Residential Agreement. 이거를 써달라고 하면 돼요. 계약서에는 내가 일주일에 얼마를 냈고, 내가 언제 돈을 내기 시작했고, 내가 돈을 내는 날은 언젠지, 그리고 그 집주인이 요구하는 노티스는 얼마만큼이고, 미니멈은 얼마만큼이며, 또 본드는 얼마인지, 내가 그리고 그 본드는 언제 돌려받는지, 이거를 다 명시를 하면 좋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본드를 내거나 렌트를 낼 때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계좌이체로 하는 게 좋아요. 계좌이체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증거를 남길 수가 있으니까 계좌이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기는 부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기 전에 솔직히 집 보러 가는 거 귀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스펙션은 필수예요. 요즘 카메라 어플들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사진으로도 충분히 속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진에 속지 마시고 인스펙션 꼭 하러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인스펙션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냐면은 뭐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거는 얘기 안 할게요. 왜냐면은 엄청 오래된 아파트나 집이 아닌 이상 물은 잘 나와요. 따뜻한 물이랑. 그러니까 다른 확인해야 할 부분들에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집에는 총몇 명이 사는지. 이거 중요하죠. 좁은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거실 쉐어가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거실 쉐어가 있으면 여러분한테도 너무 불편해요. 내가 거실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내가 밤에 야식이 먹고 싶은데 야식을 해 먹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실 쉐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우스 룰이 있는지, 집에 규칙이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규칙은 뭔지. 보통 한인 쉐어 같은 경우에는 청소당번이 있어요.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부엌이나 화장실 같은 공용 공간을 청소를 할 텐데, 청소당번이 있는 경우에는 집이 보통 깨끗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 외국인 쉐어 같은 경우, 특히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가 많아서 이렇게 청소당번을 정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쉐어하우스의 상태가 충분히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점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쉐어하우스를 구하기 전에 알아봐야 될 거는 그 교통은 어떤지, 집 앞에 트램 정류장, 버스 정류장, 혹은 트레인이 다니는지, 혹은 마트는 얼마나 가까운지가 중요해요. 마트 가까운 거 정말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쉐어하우스에서 지낸다면은 여러분들이 음식도 해먹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은 다 직접 사야 될 텐데 그 무거운 걸다 들고 멀리서부터 집까지 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호주에서 지낼 때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휴지가 떨어지면은 엄마가 휴지 사오고 그런 일 이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마트가 가까운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수납 공간도 중요해요. 방 옷장이나 아니면은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둘 공간이 충분히 있는지, 수납 공간이 충분한지 이것도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쉐어하우스가 개인키를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중요해요. 각 집마다 부동산에서 배급해 주는 키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에서 키를 3개만 지급해 줬는데 뭐 쉐어메이트들이 5명이라면은 몇 명은 키를 제공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열쇠를 공유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호주는 번호키가 흔치 않거든요. 번호키 거의 없어요. 보통 열쇠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올 때마다 여러분 쉐어메이트한테 전화해서 나 지금 집 앞인데 문좀 열어줄래? 이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키를 지급을 하는지 여러분도 그 열쇠를 받을 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은 그 쉐어메이트 각각의 사람들을 파악을 해보세요. 뭐이 사람들이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주말밤마다 꿀잠을 자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 분위기들은 어떤가요? 뭐, 여러분들 뭐 파티 좋아하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쉐어하우스를 구하기 전에 알아보면 될 것들이고, 그리고 외국인 쉐어를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알려드릴게요. 뭐,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나라를 차별을 하는 발언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저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이 수없이 했던 말을 토대로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중국인들이나 인도인들을 쉐어메이트로 두는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잘 알려진 바로는 이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보통 위생관념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프랑스인들도 위생관념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향수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샤워 안 하고 그 냄새 감추기 위해서.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알려드려야 될 게, 유러피안들 같은 경우에는 대마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되면은 대마 냄새를 수없이 많이 맡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이점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쉐어메이트로 두기 좋은 사람들의 출신 국가는 어디냐? 첫 번째로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 보통 굉장히 깨끗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쉐어메이트로 두기가 좋아요. 그 다음, 대만이나 홍콩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뭐 위생관념도 한국 사람들이랑 비슷하고 문화권도 비슷하니까 같이 지내기에 굉장히 좋은 쉐어메이트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태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랑 지내는 방식이랑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태국 사람들도 쉐어메이트를 두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대만, 홍콩, 태국 사람들 쉐어메이트를 두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많은 정보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호주에 오셔서 쉐어하우스를 구할 때 제가 알려드린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자,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정말 좋은 집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